네, 시작할게요.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정리 한번 하고, 1몰은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값, 1몰 대신 이제 옆에다 쓰면 밀리몰, 킬로몰, 이렇게 접두어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고, 1 당량은 그람 분자량을 가스로 나눠준 거라고 했거든요. 네,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몰이라는 것과 당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이제 양이다라고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요. 질량을 의미하는 단위, 표현 단위가 다를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황산 1몰이다 그러면 바로 98g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뭐 CH4 메탄이에요. 그리고 O2 그러면 산소예요.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럼 메탄 같은 경우에는 1몰은 얼마예요?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12에다가 4 더하면 16이잖아요. 그러면 16g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1몰은 얼마예요? 그러면 32g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.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 뭐 산소, 메탄,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까요? 이산화탄소, CO2,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게 44g 이렇게 나올 거겠죠. 그쵸?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액체예요.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물이 몇 그램이 있어? 이렇게 그람수로 잴 수가 있는데 메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상의 물질이니까 여기 공기가 도대체 몇 그램 있는 거야?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부피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체상의 물질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 기체상의 부피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도씨 1기압에 해당하는 표준 상태에서의 그 값을 말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얘가 1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똑같이 상자가 같은 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1몰에 여기도 1몰 여기도 1몰 이렇게 넣었거든요. 그러면 조금 전에 쓴 것과 같이 메탄 그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때 1몰에 상응하는 값이 16g이 들어간 거고 얘는 32g 들어간 거고 44g 들어간 거예요. 그쵸?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램수 말고 1몰에 해당하는 기체가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할까라고 봤더니 1몰에 해당하는 그 기체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